시험 잘 봤어? 그래도 열심히는 했다. 열심히 했다. 은결이는? 나쁘지 않게. 아 진짜? 이 정도 봤으면 A+ 나오더라고. 아. 성모는? 나도 열심히는 했는데 장담은 못할 것 같아. 아 진짜? 여, 잘 봤어? 나는 이제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팀플 하나 나왔던데 그것도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맞아 맞아. 어, 근데 다행히 팀을 좀 잘 만난 것 같아. 근데 좀 원래 막 버스 타고 그러는 애들 아니잖아? 당연하지. 그래서 열심히 하지.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우리 이번에 그 조장 정해야 되잖아? 아 조장 정하라고 하더라고. 팀플. 어 맞아. 우리 처음 왔을 때 교수님 없으시고 데이트 과제 내주고 그거 기억나? 내가 성희랑 그때 최연 리더십도 있고 사실 심상치 않았거든. 성희를 조장으로 하면 뭔가 좋지 않을까.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진짜 잘해가지고. 진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완전. 아 진짜? 어. 난 찬성. 그럼 내가 이번 팀플은 조장 한번 해볼게. 아 진짜? 아. 그 우리 그 전에 단톡방 만들었었잖아. 아 맞아 맞아. 거기서 맞아. 내가 친구들한테 연애 고민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었잖아. 어 기억나 기억나. 다들 준비해왔지? 아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그래? 누가 뭐 먼저 읽어볼까? 첫 번째 고민? 나부터 먼저 읽을게. 저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열정 만수르 2학년 여자입니다. 열정 만수르? 저는 연세대 헤르미온느라고 불릴 만큼 소위 갓생을 살고 있는데요. 공연 동아리 두 개, 코딩 스터디 하나, 학원 조교 아르바이트, 21학점, 필라테스 등등 무엇 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 바쁘고 생산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단한데? 그런데 주변 친구들을 보니 연애를 할 때 연락이나 데이트에 시간도 많이 들이고 싸우거나 이별하면서 겪는 감정 소모도 큰 것 같더라고요. 지금 내 삶도 바쁜데 연애는 너무 시간 낭비 같아요. 학우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해? 시간 낭비. 뭐야? 너무 내 사람인데? 이유 이유. 아 왜냐면 일단 고민을 하고 있잖아. 이런 고민하는 거면 지금은 충분히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연애는 시간 남는 거야. 근데 약간 나는 너무 좋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아? 신경을 못 써줘서 상처가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러면서 내가 너무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상처 주기는 싫고 이러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근데 나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치 그치 그치. 나중에 헤어지면 그 시간들이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 아 그치 그치.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그치, 그치. 게 아 진짜? 연애만큼 인간관계 문제에 대해서 오래 고민해보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 배워가는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봤을 때도 후회는 안 하지 않을까? 후회는 안 할 수 있지만 아, 더 일을 했으면 뭔가 일조에서 더 성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아니지. 아니, 아니지 아니지? 당연히 낭비는 아니지. 왜냐면 적어도 그 사람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 충분히 화려할 수 있고 누구나 이 사람한테 100% 집중을 못해서 자기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의 성의. 아니 그래도 나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아니 왜냐면 솔직히 일이 더 중요하면 해야지. 그러면 그 수업 왜 들었어? 연대학교? 시간 낭비야? 말려요 말려. 교수님한테 시간 낭비 생각한다고. 아 이렇게 나온다고? 어떻게 생각해? 상황이 있는데? 나는 연애가 일이거든. 연애가 일이야? 알겠다 일일 수 있지. 하나의 업무로서 작용할 수 있죠. 말이 이렇게 했어도 진짜 좋으면 어떻게 시간 낭비겠어. 그치. 우리 의견을 좀 합쳐보자면 시간 낭비는 아니다. 대신 그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내 개발도 도움이 되고 또 연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너무 좋다. 두 마리 토끼 다 잡자. 이렇게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 시간 낭비 문제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다음 사연으로 좀 넘어가 볼까? 그래 그래. 그러면 다음 사연은 내 친구 얘기를 한번 들려줘볼게. 작년에 성도에 가지 못했던 2학년 어문계열 남자입니다. 수업도 같이 듣고 과제도 같이 하고 공방도 함께 즐기는 대학생다운 연애가 로망이었는데요. 드디어 함께 그런 연애를 해보고 싶은 과 동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선배들이 과 CC를 하다가 헤어지면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며 말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작은 고등학교에서도 충분히 연애를 잘 해왔고 또 이별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우분들은 과시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 난 무조건 안 된다. 아예 안 된다? 단호하네. 아 왜냐? 되게 뭔가 아는 듯. 과시 씨. 나는 피해자야, 피해자. 피해자? 왜? 왜? 나이가 같이 놀던 아, 무리에 네 명이서 같이 놀았거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둘이 미묘해. 아, 기회가 달라. 또 시간이 지나니까 둘이 사귄대. 아, 그냥 축하해줬지.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잘 안 돼가지고 뭔가 친구 사이에서 이제 내가 이제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네. 맞아 맞아. 같은 과면은 같은 수업을 들을 확률이 진짜 높잖아. 그치.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같은 수업에서 마주쳐서 우리처럼 팀플을 하게 된다던가 이러면은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 아 진짜 불편할 것 같아. 그치. 내가 그럼 과시 씨에 찬성한 사람이 누구였지? 찬성하기보다는 아 이거 너무 민감한 문제라서 그치 그치 이해해줘. 찬반. 근데 그 과가 인원이 완전 대형과인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아 과시 씨를 한번 해보고 싶다. 만약 같은 과로 가면 성모 조용히 하는 거 보니까 과시 씨 찬성한 쪽인 것 같아. 아, 그치 찬성하는 쪽이긴 하죠. 왜냐면 과시씨라고 해서 약간 못 사귈 건 이유가 크게 없는 것 같아. 좋아하면 뭐 사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온전히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면 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감성적인 생각. 아 너무 근데 그게 아직 현실 모르는 거지. 혹시 과에 좋아하는 사람 있어? 뭐야? 아, 그렇게 훅 들어오면 전혀 안 돼. 그러니까 잘 감시해야 될 것 같은데. 나 녹음을 할게. 그렇게 되면 큰 오해가 다. 사실 나도 어느 정도 동감해. 좋은데 뭐 어쩌겠어. 그치 항상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항상 생기는 데는 이유가 있다. 맞지 맞지. 내 생각의 결론은 성모 말을 조금 빌려와서 아 진짜 너무 좋아하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사귈 거면 그 후회를 감당은 할 자신이 있어야 된다. 책임을 져라. 책임져야 된다.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됐을 때 자기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별말 너무 궁금하다. 그치. 어떻게 내가 나중에 후기 남길게. 진짜 나 남겨줘. 그러면 내 사연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 말해볼 사람 있어? 나도 실제 그 지인이 이제 나한테 보내준 사연인데 이거는 진짜 이 자리에서 한번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어. 뭐냐면 저는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친구를 둔 4학년 남학생이래. 근데 이제 지금의 여자친구와 지금까지 한 번도 크게 갈등하지 않고 예쁘게 사귀어 왔어. 근데 이제 큰 고민이 생긴 거야. 여자친구가 고시원에 들어가서 임용고시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1년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꺼냈대. 사실 근데 남자친구니까 여자친구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지만 1년은 어떻게 보면 1년에서 안 끝날 수도 있고 그치 맞지. 그 긴 시간 동안 연락도 데이트도 제대로 못할 텐데 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어서. 어렵다. 어렵지. 근데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왜냐면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때 마음이 가는 대로 하다 보면 계속 기다리게 될 것 같아. 아 기다릴 수 있다.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나는 기다릴 수 있다라는 편이긴 한데 문제는 그 사람이 기다려 줘라고 했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 당연하게 말하면. 당연하게 말하면. 그럼 막 진심 어린 태도로 막 진짜 기다려달라 애원해. 바지 붙잡고. 미래가 안 보여. 근데 솔직히 기다릴 만한 그런 감정이 안 생기면 굳이 안 기다리지 않을까. 여자 좀 많이 울렸겠는데. 여러 번인 거 아니야? 위험한 발언입니다. 또 계속 몰라. 여러분들은 다른 의견 있나? 나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이 시험이나 그런 걸 준비하는 동안 나도 내 개발을 하면 되는 거잖아. 오히려? 나도 내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서 더 같이 발전하면 되는 거잖아. 어때? 근데 이제 내가 우려하는 거는 서로 그렇게 너무 자기 일에 몰두하면 어느 순간에 사랑보다 일이 더 중요해지고 서로의 마음이 뜰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교환학생으로 해외를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복학생이잖아. 군대? 군대. 군대는 또 내가 잘 알지. 군대 기다리는 군대. 거 어떻게 생각해? 일단 끝난 커플들이 더 많이 왔어. 진짜? 거리가 멀어지고 못 만나면 마음도 좀 멀어지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지. 이제 연애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시작을 했을 때 그 순간순간만큼 즐겨야 되고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
근데 그거를 그치. 못하게 된다는 거니까 나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 사람마다 다 시기가 있잖아. 누구나 다 이렇게 뭐 자기 꿈을 위해서 1년간 막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맞아. 오래 연애하려면 이런 것 좀 다 감수해야 된다 생각해. 그치. 그래서 자기가 힘들 때는 연인이 자기 기다려주는 거고 연인이 힘들 때는 자기가 기다려주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로를 배려하면서 기다려줄 순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치 그치.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다. 이제 안 말한 사람 있지 않나? 그럼 이번엔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네. 이제 후배 이제 얼마 전에 친해진 후배가 이제 보내준 사연인데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남자친구가 생겨 풋풋한 연애를 하고 있는 2학번 여학생입니다. 남자친구가 제게 점점 더 소중한 사람이 되어갔고 데이트도 저 자주 하고 싶고 기념일에 좋은 선물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연애를 시작한 뒤 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걱정입니다. 연애에 드는 비용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계속 즐겁게 연애를 하려면 알바라도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나는 이거는 확실히 생각이 있는 게 나는 데이트 통장을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 데이트 통장? 어. 근데 데이트 통장 너무 삭막하지 않아? 더 없어.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안해 방지를 하는 거지. 사실 돈 문제가 제일 민감하잖아.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나도 데이트 통장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지연금 통장. 아니 그런 것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상대방의 경제적 여건이랑 나의 경제적 여건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 나는 이걸 먹으러 가고 싶은데 이건 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내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좀 데이트 통장으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나는 일단 그냥 내고 싶은 사람 그때그때 내는 게 내가 낼게 이런 게 약간 정이 있어 보이잖아. 근데 누군가 불편할 수도 있잖아. 막 누구는 만 원짜리 음식을 샀는데 누구는 막 맞아. 10만 원짜리 음식을 샀어. 내가 차라리 10만 원 살게. 근데 상대는 불편할 수도 있지. 그치. 상대가 불편하냐고. 상대가 좋아해. 그런 말인데 이거. 내가 좋아하는 만큼 더 쓰고 싶고 그 사람 사주고 싶고 난 이게 약간 내가 더 많이 낸다 하더라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액수 얘기하니까 생각이 드는 건데 혹시 만약에 내가 3만 원짜리 선물을 줬어. 3만 원? 근데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그 문구점에 파는 반지 있잖아. 500원짜리 반지. 그런 걸 주면서 나중에 나랑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그럼 귀엽게 봐줄 수 있지. 그것만 줬어. 귀엽게 봐준다고? 아 그것만 줬어. 내 기념일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귀엽게가 아니라 제 진지하게 약간 폼 다 잡고. 아 정장. 이제 500원짜리 문방구 반지를 손에 끼워주는 거지. 너 정 떨어지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가치가 좀 다르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나는 약간 서운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 내가 이만큼을 줬는데 상대가 이만큼을 조금 준다. 근데 그 상대가 단순히 돈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편지라든지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좀 보여줬어. 나는 그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감동받지 않을까? 진짜 성의가 중요한 것 같아. 맞아. 근데 약간 사연이 이제 연애에 드는 비용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계속 즐겁게 연애를 하려면 알바라도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하면 나는 솔직히 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아? 나도 진짜 동의해. 왜냐면 너가 정말 즐겁게 연애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이면 그치 걸어도 해!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생각해봤는데 대학생이 알바해봤자 뭐 얼마나 벌겠어. 오히려 이제 우리가 가성비 좋은 데이트를 추천해주는 건 어떨까? 괜찮다. 나는 한강 데이트 같은 거. 아 한강 데이트? 야외에서 하면은 완전 좋지. 사실 한강 못지않게 우리 학교도 데이트 코스거든? 청송대 같은 숲을 같이 거닌다든지 약간 산책로? 아니면은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같이 학식 먹고 이런 소소한 데이트도 괜찮지 않을까? 좋다. 역시 남다르네. 많이 하네. 역시 경력직 포인트. 그러면은 친구한테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알바를 하면서까지 데이트를 해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추천해준 방법대로 가성비 데이트를 즐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진짜 가성비 진짜 좋은데 추천할 만한 것 같아. 그치. 솔직히 다른 수업들이랑 좀 다른 토론이었잖아. 어땠어 다들? 뭔가 사람들이 20대 연애라고 생각하면은 청춘청춘하고 그렇지. 마냥 행복하고 약간 그렇게 상상을 하는 것 같은데 누구나 할 법한 미래에 대한 고민과 그 사이에서의 연애 관과의 갈등? 약간 이런 거에 있어서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약간 다
같이 생각을 들어볼 수 있어서 많은 20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거잖아. 맞아 맞아.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한 번쯤은 조금 공부해봤으면 그럼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점점 좀 더 성숙한 연애를 해내갈 수 있는 과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맞아 맞아. 그러면 우리 오늘 얘기했던 내용들 토대로 보고서 잘 써봐. 에이플 맞다. 아, 내가 때문에 무조건 맞아. 아, 그치. 이 정도 토론 수준이면 당연하지. 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연애 사업을 원해. 진짜, 아, 진짜 당연하지. 하지만 제일 먼저는 나. 아, 저 먼저. 아, 진짜 너무 재밌었다. 진짜 고생 많았어. 고생했어. 고생했어.